네,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 처리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바디텍 매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휴메딕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뉴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우 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S오일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사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 주셨듯이 지난 1일 이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을 하면서 사실상 조금 글로벌 증시가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장단기 금리 통제의 이제 정책 수정 또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 이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들이 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오늘 10일 미국의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발표에 따른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CPI 이제 예상치랑 이제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이할 경우에는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관망세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뭐 박스권 움직임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여기 박스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0포인트에서 880포인트까지 이 박스권 라인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 깨지고 만약에 지지 구간을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현금 확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성 개별 테마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좀 불균형하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외되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일부 현금을 보유를 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좀 관망하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발표되는 CPI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자,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글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차익시변,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은 이 차익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10일에 이 CPI 지수가 발표됐을 때 어떤 방향성이 정확하게 좀 제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부분은 미국의 신용 강등으로 인한 어떤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10월에 CPI, 그러니까 7월 CPI죠. 이 10월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컨센서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큰 폭의 어떤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안고 가야죠.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 이 주 초에는 이 어떤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도 마무리 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이제 뭐 에코프로에 대한 어떤 변동성, 또 이제 뭐 MSCI 이 어떤 그 이벤트도 좀 있기 때문에 역시 거시적인 이
지수에 대한 향방보다도 이 내적인 어떤 종목별 업종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흔들린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변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도 지금 기대해 볼만하니까 물론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낙폭은 크진 않고 약간의 좀 보완 양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성훈 차장께서도 이번 주 발표된 CPI 주목되는 가운데 관망하는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일단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지텍 레드라는 기업이고요.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이제 진단 기기 등 이 체외 진단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형광 면역 측방 유동 기술이라든지 뭐 형광 정량 검정 기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 측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뭐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당뇨 질환, 이 호르몬 질환 등 이 포괄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이제 협력사인 중국의 유통기업 조인스타의 주요 제품,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조금 이제 중국 내 이제 제품 출시를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새만금 잼버리 뭐 야영장 뭐 지금 뭐 감염 소식이 조금 92명이다 하면서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확산세가 조금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진단키트 테마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간에 러브콜을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수급 측면도 좀 양호하다. 그리고 좀 하단 기준 라인을 조금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시면은 단기적인 좀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디텍 매드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진단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휴메딕스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은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약간 시장에서의 그 차익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분이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네, 하지만은 실적, 그리고 뭐 지난주에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이 많이 몰렸던 걸 봤을 때, 이 휴메딕스처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경기방어주 관점에서의 종목들은 차익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 때 실적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죠. 이거는 에스테틱 전체 뭐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더 크죠. 특히 이제 휴메딕스는 그 전에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컸었는데 지금 이제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이 해외 새로운 국가들 쪽으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둘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남미뿐만 아니라 중동 여러 가지 해외 국가에 대한 고객 국가가 좀 다변화되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휴메딕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안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휴메딕스에 대한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휴메딕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